이거 안 눌렀네?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에서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오늘은 37일차, 회복 7일차입니다. 얘를 보시면 좀 빨개졌죠? 특히 얘. 제가 오늘 아침에 발레다가 안 발랐습니다. 근데 지금 반응이 오는 거예요. 어둡죠? 어제보다. 얘네는 조금 옅어졌죠? 색깔이. 얘도 마찬가지고. 많은 분들이, 아, 이거 색이 색소 침착 온것 같아요. 그 얘기 많이 하시는데. 제가 그래서 지금 매일 바르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회사에서 그렇게 하니까 바르라고 제가 발라서 이게 없어지면 바르는 게 맞는 겁니다. 그 마음 좀 편하게 가주시고 두달 동안 이걸 하다 보니까 그냥 안 하면은 허전할 것 같아요. 폭동이 일어났던 거는 많이 안정이 됐고요. 여기 상점과 미용실, 헬스장도 이제 문을 엽니다. 다음 주부터. 근데 어떻게 열지는 모르겠어요. 그 바도 연다고 하거든요, 술집도. 근데 이 거리두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갈 사람들 그 인원이 정해져 있을 텐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게다가 또 마스크 쓰고 들어가야 될거 아니에요? 특히나 운동하러 가려면. 마스크 쓰고 운동을 어떡하지? 다들 이렇게 복귀하는데, 아직 이 엔터테인먼트 쪽은 언제 다시 그 시작될지 기약이 없대요. 얼마나 들어야지 가늠을 못하니 이럴 때 한국 가면 좋은데 한국 가도 2주 격리돼야 되잖아요. 오늘도 어김없이 여기가 거기 빛 때문에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색이 진짜 많이 옅어졌습니다. 항상 이거 짤때 조금 짠다고 짜거든요. 근데도 많아요. 의외로 남자분이 이거 세럼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댓글 보면서 의외로 많으신 것 같아요. 다 빠졌습니다. 다 했어요. 사실 지금 이 상태로도 전 만족합니다. 이거 뭐 원래 이 정도였어요. 저 원래 하기 전에도 얘네도 뭐 없으실 거고. 이 상태로 마무리해도 저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 없을 때까지 얘가 없어질지 모르겠어요. 진짜 이게 없어진다 없어진다 해야지. 일단은 이거 안 눌렀네?
죄송합니다. 앞에 초반의 옆모습만 보셔야 되겠군요. 아니, 뭐 인사도... 야, 이런 실수를... 그래도 하나는 켜 있으니 다행입니다. 가끔 이래요, 제가. 한참 찍다가 보면 안 눌려 있어. 똑같아요, 전편하고. 이 상태로 여기 옆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해놔야겠다. 말할 때까지 댓글을 빨리 좀 볼게요. 니정님이 진구님 모자처럼 빨간색이 되었을 때 쉬는 게 맞는 건가요? 이대로 착색될까 겁이 나요. 이렇게요. 검붉은 색이 되든지 아니면 보랏빛이 나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색이 되면 자극을 받은 거예요. 근데 회사에서 고객이 올려놓은 사진이 있거든요. 1주부터 이렇게 2주까지 이게 정상적이래요. 걱정이 되시면 사진 찍으셔서 회사에 이메일 보내시면 바로 답장 줍니다. 이거 괜찮은 거냐 과정이 저는 그렇게 보냈거든요. 괜찮다고 이 사진 제가 보낸 사진 죄송합니다. 못습니다. 괜찮대요. 근데 많이 였잖아요, 그죠? 근데 제 7일차, 8일차 영상 보면 완전 빨개요. 빨간 것보다도 검붉은 색이죠. 딱 찢었었거든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7일차, 8일차 영상.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100%딱 찢입니다. 검붉은 색이 되면. 딱지가 지면 쳐주셔야 돼요. 노드콰님, 저는 전체 도포 하루 2회, 2일 정도 하고 나머지 시간은 회복 주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와, 전체를 하루에 두번 하시는 거예요? 바르자마자 평소와 다르게 아프거나 따갑거나 느껴질 때는 중지 후 회복 기간 돌입 서서히 각질이 생겨요. 개인적으로 전문가는 아니지만 딱지가 아니라서 세안시 조금씩 약한 각질은 제거합니다. 실제 효과가 있습니다. 홍조가 있으시구나. 어느 분들 전체 도포하신 거 보니까 정말 빨갛게 있으시던데. 예, 후기 좀 남겨주세요. 백성인님, 진구님, 저는 9일이면 한 달이네요. 얼굴에 많은 점들을 해놓고 각질 벗겨지듯 벗겨진 후 붉게 된 것이 아니라 착색이 되어 있는 상태로 있는데 이제 저는 현타 오는 것 같아요. 양볼 기미는 조금씩 조금씩 각질 벗겨지듯 아, 이제 지치네요. 어떻게 하면 되죠? 어젯밤에 딸내미에게 계속 이렇게 있으면 어쩌라고 처음으로 한숨 내쉬었어요. 그 저처럼 이런 식으로 되셨다는 거라면 계속 이 상태로 이렇게 벗겨내는 거예요. 여기가 그랬었잖아요. 지금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죠. 얘는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러니까 색이 진해졌다가 얕아지고 진해졌다가 옅어지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현타가 오신 거는 이걸 여러 번 자주 바르시면 색이 진해지니까 그 마음 압니다, 제가. 그 마음 알아요. 그래서 걱정되시면 찍으셔서 그 이메일 보내시면 답장 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확답을 받는 게 편하죠, 마음이. AK님이 난세에 영웅이 난다잖아요. 나 같은 사람도 댓글을 다니까 난생 처음. 코로나가 나은 1급 체험 유튜버 친구님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네, 저 교회 안 다녀요. 감사합니다. 네. 하정민님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안 하게 된지 한참 됐는데 요즘 제 얼굴을 보면 우울해요. 얼굴이 거뭇거뭇 색소침착이 와서 세럼을 바르게 된 것을 후회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시작해야 되나 고민입니다. 이게 그제 느낌상에는요. 이 상태로 놔두면 이게 정상적으로 바뀔 때까지 시간이 꽤 걸릴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는 계속 이 상태로 남아 있을 거예요. 햇볕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 상태에서 햇볕을 보게 되면 잘못해서
그럴 때 색소침착이 올것 같은데 세럼 남으셨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사에 사진을 찍어서 보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더 발라야 되냐? 회사에서는 바르라고 하겠죠. 근데 제가 지난번에 한 30일 하면서 한 일주일 정도 쉬고 중간에 그때도 그 상태로 그대로 있었거든요. 수분크림만 발라줘도 색이 안 옅어지고 그냥 그대로 있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좀 바르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37일 차니까 60일 차까지 한번 제 상태를 보시고 예, 호전이 됐다 싶으면은 해보시는 게 60일까지 이게 진짜 안 없어지면 얘는 90일까지 써도 된다고는 했지만 60일에서 저는 멈출 겁니다. 애슐리 제이 유님께서 지금까지 영상을 보면서 가장 편안해 보이는 영상이랄까요? 친구님의 삶을 보여주는데 구독하시는 세럼 동지들도 조금씩 오픈하시는 것 같아요. 스팟이 더 검해지셨군요. 아이구야. 왜 검해지셨을까요? 자주 바르셔서 경과 좀 올려주세요. 제니킴님이 안녕하세요. 뉴저지예요. 딸내미 팔뚝에 큰 점은 빠지긴 했는데 아직 상처처럼 남아서 마데카 소리랑 상처 반창고 붙이고 있어요. 예전에 그 따님 팔뚝에 큰점 해주셨던 발랐다가 이게 어두워지면 진짜 현타 오죠. 이 두껍게 바르니까 덧 바르고 덧 바르니까 제어 같은 경우는 색이 엄청 진해졌어요. 지금 얇게 바르고 나서는 그런 과정을 겪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제가 오전에 한번 발라보려고요. 임수정님, 3주 전 댓글 남기고 두 번째로 글을 적습니다. 제가 유럽에 살고 있어서 슬슬 격리는 풀리고 있는데 제가 해가 있는 시간에는 문 밖에 나가지 않아서 새로운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아, 해 지는 시간에 해 있는 시간에는 집 밖에 안 나가는 부작용이 생기셨다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새벽에 이걸 찍고 있습니다. 아, 큰일이에요, 진짜. 진구님처럼 계속 얇게 바르는 게 맞는 걸까요? 뒤돌아보니 이제 세럼 덕에 3개월이라는 긴 자택 기간을 이겨낸 듯 싶대요. 예, 저는 얇게 바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초반에 했을 때는 한 40분 기다려도 안 말랐거든요. 얇게 바르는 게 맞습니다. 김지혜님, 진구님이 알로에 쓰시는 거 보고 사용했는데 진짜 신세계더라고요. 역시 세럼 동지. 이게 혼자 하는 거라 딱히 공유할 사람도 없고 뭔가 외로운 싸움인데 과정과 정보를 같이 공유하니 마음의 위안이 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 처음으로 구독 누르셨다고요? 아유, 고맙습니다. 보시면서 구독, 좋아요 까먹고 안 누르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수민리님께서 간단히 따라할 수 있는 홈트 영상 좀 해주세요. 매일 보는데 그동안 그 시간 동안이라도 홈트하고 싶네요. 홈 트레이닝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에서 할수 있는 홈 트레이닝? 어떤 거를? 아, 이거 보시면서 같이 하시게? 아, 저도 요즘 운동을 못 해가지고요.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제가 예전에 30일 푸쉬업 챌린지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좋아요. 제가 구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참에 저도 같이 뱃살이 너무 생겨가지고 안 되겠어요. 진짜 복근 이제 여름이니까 복근 만드는 프로젝트를 한 제가 한번 예. 유리님이 세럼으로 대동단결 팬미팅 때 나무젓가락 들고 만나요. 송옥이님이 매일매일 좋아요만 누르다 오늘은 한줄 남겨보아요. 저도 현타 오는데 그냥 꾸준히 바르고 있어요. 여긴 인천이에요. 매일 화면으로 봐서 그런지 이젠 현관문 열면 앞에 화장실에서 어드마이어 바르는 친구님 계실 것 같아요. 아유, 반갑습니다. 정 들었죠. 타조 타조님께서 친구님 저는 딱쟁이가 떨어졌는데 빨갛고 아파요. 그래서 재생테이프 오늘 붙였는데 재생테이프 안 붙이는 게 나을까요? 더 진해진 것 같아서 이제 재생이 될까요? 마음이 아파요. 아프시면은 쉬셔야 돼요. 그 빨갛고 아프다는 거 딱쟁이가 졌다는 걸 텐데
세럼이 강하든지 너무 쉬셔야 되고요. 회사에서 예전에 싱글 여신님이 답변 받았는데 재생 테이프 안 붙이는 게 낫대요. 얘는 살짝살짝 살짝 벗겨내는 거잖아요. 공기에 노출이 돼서 자동으로 힐링이 되는 그런 방식이라서 안 붙이는 게 낫다라고 답변을 받았더라고요. 연고 바르는 것보다 훨씬 난것 같아요. 진짜 60일 안에 없어져야 될 텐데 안 없어지면 정말 잘티안 나죠. 알로에를 발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점있던 자리 이게 한 2주 넘을 때까지도 빨갰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도 아 이게 빨간데 여기가 발라도 되나? 계속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3, 4일을 연고를 발랐죠. 한국의 마데카스 같은. 근데 그 붉은기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뭐 아니면 도다. 잘안 되면 그냥 피부과 가야 되겠다 하고서 했는데 저는 한개 잘한 것 같아요. 하루하루 확신이 듭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마무리를 딱 지을 때 얘가 없어질 때쯤 자신 있게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 영상을 나쁜 예 좋은 예 이래가지고 그때 한번 저걸 해야 되겠다. 실방. 아유 인터넷이 안 되네 잘. 아 참. 21세기 인터넷이 안 되냐 어떻게?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편집할 때는 매일 똑같은 거니까 제가 이렇게 건너뛰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또 이렇게 오해가 되나 봐요. 다 마른 다음에 바르는 거냐고. 그게 다 마른 다음에 바르는 겁니다. 확실히 살살 바르니까 목이 안 빨개지네요. 지난번까지는 보시는 분들도 아팠나봐. 지난 영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아, 싱글들을 위한 아침에 초간단 아침 만들기 에긴홀이라고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3년 전에 제가 만들었는데 3년 전 그때 제 별명이 고기소년이었습니다. 고기를 하도 좋아해가지고 나름 쿡방 아닌 쿡방을 했습니다. 자, 절대 불을 세게 하면 안 되고 뭘 먹어가 고민되는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그런 거죠. 짧아요. 2분 30초밖에 안 됩니다. 마지막 걸 보여드리면 이렇게 됐어요. 그럴듯하지 않아요? 끼니거리지 마시고 코스코에도 정해진 곳만 파는 빵 이것도 재밌습니다. 나는 먹방들이 좀 있어야 될 게. 안녕하세요. 지금입니다. 아침을 먹으려고요. 아침 대전 역시
어제 갖고 온 돼지갈비. 이건 지난번에 만든 김치 닭 김치찌개에 쫄았어요. 어 이거 보여드릴게 다음에. 국어밥이라고 아홉 가지 국물이 들어갑니다. 최고 영양밥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오늘도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웃으면 보기 와의 프로젝트 이렇게 똑같이 이런 거 했어요. 아니, 지금도 하고 있어요 사실은. 밥 먹고 해야 되겠다. 빵! 하루 열 번씩 웃기. 하다 보면 진짜 진짜 웃는 게 자연스러워져요. 40분. 와, 또 40분이나 찍었네. 많은 분들이 현타 오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옛날에 찍으면서 이런 생각했거든요. 내가 나중에 좀 시간이 되면은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마음 편하게 괜찮아요, 괜찮아요, 마음 편하게 계속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막 그랬는데 괜찮습니다 여러분. 없어져요. 없어집니다. 마음 편안하게 딱 그때만 지금 힘든 거예요. 당장 거울을 보니까 거울 보지 마세요. 현타 왔을 때 거울 보지 마세요. 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수분크림이나 선스크림을 바르고서 보세요. 현타가 들어옵니다. 아 이게 뭐가 나아지? 이 세럼 독 같은 건 아니겠죠? 37일차 내일 38일차 때 뵙겠습니다. 수분크림은 제가 자기 전에 바를 거예요. 다 바르고 있어요. 38일차 때 뵙겠습니다.